사결이 있어서 아, 주 유명해진 글이 있습니다. 어? 뭐예요? 어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예요? 뭐지? 바로 이겁니다. 개새끼. 오! 자, 아, 박열이 쓴 시의 제목은요, 개새끼입니다. 네. 와, 그럼 이거 방송 나갈 때 삐 처리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아니, 그럴 이유는 없죠. 이건 저, 그가 쓴 제목이라니까요. 쓴 제목이니까. 네. 사실 이 박열의 이 충격적인 이 시는요, 이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은 누군가를 지칭해서 쓴 말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일본이죠, 뭐, 일본. 일본. 일본? 아닙니다. 어? 누구요? 어? 그 조선인인데 일본 편에 있는 사람들. 친일파들? 네. 아닙니다. 어? 누구요? 그러면요? 바로 박열 자신이었습니다. 본인?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제목만큼이나 시의 내용도 충격적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짓는 달을 보고 짓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와, 어우, 이게 어우, 얼굴이 그냥 소름이 막 돋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일제가 짓밟을 때마다 똑같이 되갚아주겠다라고 한 거죠. 야, 이게 진짜 죽더라도 한 번 내가 그냥 안 죽는다. 나는 죽을 땐 죽더라도 한 번 물고 죽는다. 그렇죠, 이런 인생인가? 그렇죠. 그리고요, 이 박열은요, 일본의 권력자 계급을 죽여야겠다는 목표도 잊지 않고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사를 시도합니다. 바로? 네, 바로. 이거는 진짜 와, 어려운 건데. 그리고 이때 박열이 거사를 위해 은밀하게 접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 누구요? 바로 항일비밀결사단체였던 의열단입니다. 와. 이 의열단은요, 각종 무력투쟁을 통해서 일제에 꾸준히 저항해오고 있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그리고 시인 이육사도 바로 이 의열단의 단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열은 대체 왜 이 의열단과 접촉을 했을까요? 왜요? 왜냐면 박열은요, 의열단과 협력해서 일본으로 폭탄을 들여오려고 했던 겁니다. 와, 그것부터 어렵겠네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제 경찰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폭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박열은 은밀하게 계속 폭탄을 구하러 다니긴 했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유. 그런데 불꽃 남자 박열, 자, 폭탄 반입에 실패했다고 과연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자기가 만들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람이죠. 그렇죠. 의열단을 비롯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항일운동의 의지를 다져나갑니다. 자, 그렇게 박열이 20살이 되던 1922년 2월 박열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영화. 2월 영화에서 거의 나오시는구나. 아, 그래, 전 영화 못 봤죠. 네. 의열단에서 누구 만나요? 엄청난 사람. 네. 어느 날 도쿄의 한 어묵 가게에 박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가게 안에서 불꽃 청년 박열을 뚫어져라 예의주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가네코 후미코. 가네코 후미코. 맞습니다. 어묵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
가네코 후미코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왜 가게를 찾아온 박열을 뚫어져라 쳐다봤을까요? 오. 바로 후미코가 박열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와. 네. 박열보다 한 살 어렸던 19살의 후미코는요, 이미 박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음? 자, 후미코는 어떻게 박열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통 아니잖아요. 딱 튀는 사람이잖아요. 이름과 행동이. 그 동네에서 열정과 이 기질이 장난 아니다. 막 소문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후미코는요, 조선인의 독립의지에 동감하고 오. 또 지지를 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우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도 가까이 우와. 지내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우와. 그 과정에서 박열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선생님, 근데 후미코는 일본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후미코는요, 조선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네. 그럴까? 궁금하시죠? 후미코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요, 부모 모두에게 양육을 거부당합니다. 네? 게다가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적자로 사는 등 불행한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렇게 후미코는요, 일본의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1912년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이후 충북 청원에 살고 있었던 고모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후미코가 조선에 머물고 있던 1919년에 뭐가 일어났다? 3.1운동. 예, 바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조선인이 하나가 돼서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와. 이때부터 후미코가 독립운동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후미코가 박열에게 반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후미코가 박열이 쓴 이 시를 읽고 정말 감명받았거든요. 아, 그거에 또 이제 박열한테 더 빠졌나 봐요. 그렇죠. 잡혀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렬한 시를 썼다? 야, 이 남자라면 믿을 수 있겠는데? 함께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박열을 만난 뒤 후미코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만일 조선에 박열과 같은 열렬한 투사가 30명만 있다면 조선 독립은 당장 이룰 뿐 아니라 조선 민족은 정말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봐도 거의 인생을 걸만한 사람이죠. 완전. 결정적으로 후미코는요, 박열과 같은 아나키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이 같은 거예요 지금요. 자, 후미코의 마음을 콩닥콩닥 설레게 한 박열. 자, 그런데요, 그날 그 만남 이후 박열은 두 달 가까이 어묵 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후미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근데 두 달 동안 안 오면 걱정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나 다를까. 후미코는요, 박열이 가는 곳을 수소문합니다. 와. 그리고 직접 박열을 찾아 나섭니다. 와, 후미코도 약간 열이네요, 열. 아, 그러니까요. 아, 후미코 열. 후미코요. 자, 결국 박열과 만나게 된 후미코. 후미코는요, 그 자리에서 박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역시. 그리고 박열은 후미코의 고백을 받아줍니다. 이야. 그럼 이제 1일인가요? 그렇죠. 1일 시작. 그러니까 박열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후미코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같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로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후미코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열과 후미코가 연인이 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1922년 5월.
우리 동거합시다. 두 사람은요 도쿄에 작은 새 방을 얻어서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와. 자, 후미코는요 박열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름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가네코 후미코의 이름을 한자를 보면요 금자 문자거든요. 후미코는요 박열의 성을 따서 박문자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박문자. 박열과 후미코의 동거는 연인 관계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항일 운동을 함께할 동지로서 관계를 맺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58분 일본 수도 도쿄와 그 인근 지역에 꽝 하는 굉음이 들려왔거든요. 이 유명한 동화죠. 감동 되지. 뭐 제일 큰 나무. 와. 그냥 남은 게 없는데요? 그냥 폭삭 다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이라 불리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와. 지진이 일어나고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경 일본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일본 관동 지역의 경찰서에 금세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인이 폭도가 되어 방화를 하고 있다. 에? 자, 그러니까 조선인이 지금 폭도가 돼서 방화를 하고 있다는 이 가짜 뉴스가 퍼진 거예요. 또 조선인이 도쿄시의 전멸을 기도하면서 폭탄을 막 투척하고 독약을 사용해서 살해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퍼집니다. 말이 안 되네. 아, 근데 소문이 이렇게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경찰청에서 각지 경찰서의 묘한 느낌의 전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재향군인 회원, 소방수, 청년 단원 등과 협력해서 조선인들을 경계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 이 말은 곧 의심가는 조선인 만나면 심각할 경우 죽여도 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대체 왜 조선인은 관동 대지진 이후 무차별 학살에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근데 당시 일본에서는요 조선인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부터 전쟁 특수가 사라지면서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동 대지진이 꽝 터진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는 적을 만들어서 그쪽에 집중하면 나는 책임을 벗어나고 우리는 내부에서 단결하기 때문에 불만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마녀사냥. 그 와중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죠. 그동안에 눈에 걸리적거렸던 사람들. 조선인들. 예, 잡아들이는. 예, 중요한 명분인 거죠. 자, 그리고 이때요. 누구보다 이 행동력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의 자경단. 자경단은요. 치안 유지를 위해 모인 민간 단체를 말합니다. 자경단은요 손에 몽둥이, 칼, 죽창을 들고요 도시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조선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치면 얘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주거행. 주거행. 고지스. 고지스. 주고엔, 고주센,
주고에는 15엔, 고주세는 50전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일본어 특유의 그 장음에 타금 발음이 있어가지고 아... 조선 사람들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거든요. 아... 만약 제대로 아... 발음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거기서 끌려가죠. 정말 정말 바로 직결처분. 응? 그러니까 백조 대낮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 해도요? 네. 무섭네요.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는지 거리 곳곳에 조선인들의 시신이 널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요, 조선인들을 줄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강둑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네. 사람들 있죠. 대부분 일본의 자경단입니다. 심지어는요, 만삭의 여자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자경단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된 조선인 과연 몇 명이 됐을까요? 엄청났을 것 같은데. 독립신문의 그 보도에 따르면요, 확인된 조선인 사망자 수만 6,661명입니다. 와. 그런데 관동 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을 목격한 한 외국인의 증언에 따르면요, 조선인 피해자 수가 15,000여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이 말은 곧 정확히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파결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틀 뒤 1923년 9월 3일 아게라!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 경찰들에게 파결은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어? 자, 그렇다면 이때 일제 경찰이 박열을 체포하기 위해 내세운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일정한 주거 혹은 생산 없이 각지를 배회하는 자임으로 체포한다. 그러니까 주거지가 불확실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니까 체포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를 네. 가져다가 체포하는 거네요. 자, 그렇게 박열은요, 일본 도쿄의 한 경찰서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열과 함께 체포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후미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박열과 동거하고 있었던 후미코. 그런데 박열과 후미코가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신문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수도에서 대관 암살을 기도한 불령선인의 비밀결사 대검거. 대관, 그러니까 천황의 아들을 암살하려 한 불량한 조선인 비밀결사를 검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이 암살 시도의 주인공은 바로 박열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아니, 박열이 네. 황태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긴 했잖아요. 우리 아까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거 실행이 옮겼어요? 못했어요? 안 했죠. 못했죠. 옮기지 못했잖아요. 네. 더구나 박열이 황태자 결혼식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는 정확한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후미코. 맞습니다. 네. 아니, 일제 경찰이 지금 이걸 어떻게 알고 박열이 황태자를 암살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아니 네. 어떻게 알지?